자, 오늘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갈라디아 4장 8절.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 그러나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냐면 구원을 받기 전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데,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갈라디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랬어요. 신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신들이 나오죠. 구약에나 그 하나님의 천사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6장의 사건도 있고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 세계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나무나 돌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종로를 한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이 그랬던 거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그런 노릇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정말 신들이 무엇인가, 신이 무엇인가, 하나, 정말 창조주가 누군가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지금 일본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데, 인도, 전 세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스럽겠어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한 게. 진짜 그런 신들이 있죠. 그 타락한 천사. 시편 82편에 나오는. 근데 그런 거 아닌 그 돌덩어리나 금덩어리나 나무덩어리나 이런데 생각해봐. 그런데 묶여서 여러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특히 그 불상해놓고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거기다가 가서 절하고 완전 종노릇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게 된 게 축복이라고요.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미신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맞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른다. 그런 미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절이 교회로 대치되고. 특히 변경된 성경은 여기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서 하나님이라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신들을 말한 것. 소문자 god, gods, 복수죠. 9절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렇죠? 이제는 니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자,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태초 전에 벌써 예정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은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태초 전에 벌써 선택받고 예정되고 구원받기로 알려졌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즉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에 벌써 다 예정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예배소서 2장 보세요. 왜 칼빈주의를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냐면 칼빈주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마귀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의지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자기가 믿어야 돼.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예수를 거절하냐 받아들이느냐. 에?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억지로 강권적으로 들어와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들어오냐고? 아니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들어오지. 우리가 의지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우리가 오픈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들어오는 거지.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들어오신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식이 믿어져야지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느냐, 믿어져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무슨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진다. 아니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지게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 아니 하나님 말씀 벌써 줬고 그 믿음의 말씀 벌써 우리 입과 우리 가슴에 있는데 우리가 오픈을 하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데 선택된 사람들의 강권적으로 밀고 들어와? 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런데 밀고 들어와. 에? 여러분 문을 열지 않는데 그냥 문 부시고 들어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쉬운 그런 거를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예수 믿음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 누가 몰라 한국교회? 근데 왜 그 사람들 왜 저렇게 하고 종교 노릇하는 얘기야. 종교론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죽으라고 종교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확신은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있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체험밖에 없어. 체험이 있어야지 아 내가 선택받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확신을 가져? 우리는 확신을 하나님 말씀에서 갖잖아.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확신을 기다려야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야.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런 아이디어. 완전히 거꾸로 구원론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게 종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심플하게 구원받고 심플하게 살고 자유함이 있다고. 그런데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서 엄청 무거운 거야. 내가 정말 선택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 큰 교회 나가니까 받았겠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완전 마귀 체계거든.
한국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책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를, 선명한 거를 금방 분별력 있게 구원받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를 괜히 뭔가가 있는 것처럼 아주 거기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혼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혼미로운 가운데서 종교생활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 칼빈주의를 그렇게 제가 비판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주님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 이거지. 주님께서 벌써 태초전에 다 예정했다. 잠깐만. 주님이 벌써 다 알아서 예정한 사람들 때가 되면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전혀 성경은 틀리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알려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그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전에는 아니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의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율법이냐. 10절에 있다고.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도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킴으로써 구원과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 교회처럼 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요새는 이제 맨날 우리가 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러고 교회 나오면 당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다. 말장난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 거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건 사기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달도. 여러분 세 달 나오고 이런 그런 달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 절기. 그 구약에 나오는 절기 외에 지금 그 개신교들이 지키고 가톨릭에서 지키는 그런 크리스마스니 뭐 부활절이니 뭐 이런 그다음 해 안식년이니 뭐 이런 것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런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퍼뜨린 자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그렇죠?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그런
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네?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 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 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에 의하면 다시 나오죠. 그래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대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증인 안식일 행위구원 가리키는 자들이 모두가 다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율법, 그 다음에 행위, 종교, 의식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연관시켜버린다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 구원이라는 건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프리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간단간단하다고. 심플하다고. 근데 이것들 지금 목사들 하는 것들 보면 다 그냥 사람들이 내가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저게 왜 저렇게 하고 왜 나가나 저. 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 나가는 게 그 참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나도 혹시 선택 받았나?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무슨 자유함이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은혜 복음을 전했는데 행위 구원으로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프리칭하는 것처럼 은사주의, 칼빈주의, 체험 그런 거 계속 책망하는 것처럼 왜? 그거부터 알다가 그 사람들 왜? 자기는 뭐 영접을 몇백 번 했다 그러지만 깨끗이 그것을 해결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마귀의 그 교리고 마귀의 체험이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내가 이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간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암은 아로 듣고 엄은 어로 들으면 돼. 인간이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미혹의 영에 빠졌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듣기 때문에 결국에 미혹의 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영적 기도를 따라서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아니구나. 성경에서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완전히 마귀의 사역, 마귀의 미혹의 영에 내가 끌려다녔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가 선포할 때 그 말을 A서부터 G까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들으면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해방 못하는 이유가 들을 때 혹시 1% 그러니까 99% 날 믿어도 안 돼. 이 하나님 말씀을. 날 믿으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 말씀 이것을 믿을 때 당신이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랬을 때 99% 믿고 0.01% 의심이 있어도 그 사람 못 받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지금 20년 동안 한국 사람들 링하면서 봤을 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헤매는가 했을 때 그거라고. 그거야. 미혹의 영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우리 거 하고 뭐이책 읽고 뭐 이러고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도 내가 한번 이제 그걸 놓고 설교를 할 텐데 잘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미혁여행에 빠졌던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쳐놓고 미혁여행에 안 빠진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다 그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암만 내거 듣고 뭐 하고 이러면서도 왜 자꾸 그런 대로 혼동되냐 하면 내거99.9% 믿으면 안 돼. 내 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론을 제시할 때. 자기 거 옛날 거 누르기 0.0001%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99.999% 가지고 있고 그 사람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봤을 때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그 때문에 뭐 우리랑 교제하고 뭐 이런다면서 나중에 이상한 대로 은사주의로 목사들도 도와주면 나중에 은사주의하고 이런 모든 걸로 다시 돌아가 도로암무 탑을 되잖아. 그 이유가 그거예요. 100% 네?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제시할 때안 믿는 거야. 의심하면서 믿는 거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이게. 질문들이 온다고. 뭐가 문제냐. 머리로 우리 거를 믿든가 0.1%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체험이나 그걸 붙잡고 있다든가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것은 체험은 혹시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구원해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 근데 0.01% 체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체험을 믿는 거죠. 내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영적기도 시키고 설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모르는 거야. 내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운 거야 나는. 혹시 저 중에 내가 말했을 때 0.0001%라도 의심하고 0.001%라도 자기가 가진 체험을 의지했었다면 그 사람 100번 나랑 영접기도 해도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나는 그게 두렵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지. 100%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만. 아니면 뭔가를 의지했느냐? 자기 과거의 종교 행위하고 자기 목사한테 들은 거뭐 이런 것들 짬뽕 해가지고 앉아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운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체험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가 체험에 빠져가지고 나오고 칼빈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는데도 그 누룩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영접기도 해도 불안하고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즉 율법에서 프리 자유로웠다.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과 같이 되는데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린 자유함이 있다 이거지. 그렇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율법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프리덤, 율법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니네가 나를 해롭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롭게 당한 것은 니네들이다 이거야. 니네들이 지옥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막 떠들고 혈압 올리는 건 그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나는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성경적으로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불쌍하기 때문에 계속 진리를 전파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롭게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네.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해로운 거예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서. 여기서 연약함이란 것은 infirmity. 이거는 지금 질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주자들은 이것을 질병이 아니고 핍박이라고 변개시켜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질병이 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사역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내가 전서라 그랬어요? 저 12, 고린도 후서 12장. 자,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infirm이라는 단어 써요. 그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자, 7절에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에 봐요. 육체에 한 가시라고요.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 육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질병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이것을 육체의 질병으로 하게 되면 곤란한 거야. 왜? 지네들은 예수 믿으면 병 다 낫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질병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고난이나 핍박 이 정도로 얘기한다. 사기꾼들이 따로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육체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 생각해봐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한 가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항상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히 100%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여러분이 간구하겠어요. 그렇죠? 나가서 설교할 때 설교하기 전에 계속 24시간 하나님 붙잡는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질병은 눈의 질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했어요. 눈의 질병. 그 다음에 6장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그랬어요.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는 거죠. 그럼 눈은 처음에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장님이 돼버렸다고 며칠 동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눈이 다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사역하기 불편했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눈이 어떻게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눈에 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13절 뒤에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느니라.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 그 아픈 와중에도 복음을 전한다. 14절에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즉 그런 질병을 가진 핸디캡인데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냥 무시하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래서 주의 천사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천사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얼마나 존경했어요. 생각해봐요. 핸디캡이 왔는데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 지금 여기 조용기니 이런 목사들 뭐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아주 난 그 목사들 설교하는 거 내가 일부러 요새 어떻게 하나 좀 보면 아주 과하냐 과하냐. 하얀 가운, 까만 가운, 분홍 가운은 왜 안 입나? 내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도 왜 분홍 가운 안 입나? 분홍 가운 한번 입지. 하얀 거 그다음에 또 뭐 파란 거에다가 까만 거에다 막 색동 저고리처럼 입고 나와.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접했다 이게. 그 목사들처럼 막 1,000불, 2,000불짜리 양복 입고 다니고. 사도 바울이 옷이나 제대로 있었겠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도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걸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 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섬겼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렇게 영접하고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의 원수가 되었느냐? 16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